있다고 한 거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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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작이 좋잖아. 아! 아, 이게. 아, 나 진짜. 아니, 시작이 좋았잖아. 아, 에테샤코 실화냐, 진짜. 아, 방어력 159 에테네, 진짜. 헬리퀸 관모, 일명 샤코입니다. 모자 중에서 가성비가 정말 좋고, 이 스킬의 랩당 생명력 많아, 그리고 피해 감소로 어떤 캐릭이 사용해도 평타 이상은 치고, 게다가 50 매창까지 붙어 앵벌용으로 손색이 없는 정말 좋은 모자입니다. 초반에는 이 샤코 하나 구하려고 다들 안달이 났었죠. 다만 이렇게 무형으로 떠버리면 체험판입니다. 아, 체험판? 아니, 왜 여러분들 체험판이라고 생각하죠? 샤코 용병한테 주면 꽤 좋습니다만. 이 뭔 개소리야! 마나를 50 정도 찍어. 오, 예스, 베이비. 오, 이번에 에테 아니야. 30이면 뭐 나쁘지 않죠? 독사마술사의 가죽, 일명 소서 구교복입니다. 1스킬, 30패캐, 20에서 35 올레지가 핵심 옵션으로 올레지 변동폭이 좀 큰 게 흠입니다만 랩제가 29로 초반에 어떤 캐릭이 사용해도 평타 이상은 치고 특히 마법 캐릭은 쭉 사용해도 좋은 갑옷입니다. 초반에는 귀한 템이었지만 벌써 흔한 템으로 취급받는 아쉬운 아이템입니다. 오, 나눔용. 일회용 아니라고. 용병용이라고요, 용병용. 와, 디아블로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언제? 유니크 목걸이 먹어서 까기 전. 해치아이라고? 응, 말아야. 에이치. 어, 매피지 한가. 오늘도 출근하셨네요. 오늘도 출근하셨네요, 맥피장갑. 깜짝이야. 자, 이 주얼이 무슨 주얼일까요? 1번 화염, 2번 콜드, 3번 라이트닝, 4번 포이즌. 깐다잉. 오! 복 만땅 떴어. 무지개 자락으로 유니크 주얼입니다. 화염, 냉기, 번개, 독 중 한 개의 원소에 피해와 저항을 깎아주는 주얼로 기술 피해 3에서 5, 저항 깎기 3에서 5가 붙습니다. 번개는 체라소서 자별마가 쓰기에 선호하고 독은 독네크가 사용하기에 자주 찾습니다. 냉기도 어느 정도 찾기는 하지만 화염은 거의 거래 가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독네크 해야 되나? 평가도 좀 높게. 나이스. 이거 안 그래도 무공체라 필요했거든요. 행운의 장갑, 일명 찬스가드입니다. 200% 삥이 붙어 삥바바가 필수로 착용하는 장갑이고 25에서 40% 매찬이 붙어 앵벌용으로도 자주 사용하는 장갑입니다. 안그래도 무공체라 소서가 패키가 너무 높아서 장갑을 이걸로 대체하려 했는데 딱 나와주었네요. 안쥐. 자, 벌써 도날드 느낌이 나거든요. 맥도날드. 심지어 4흥침이네. 사람들 믿어요. 믿고 맡기세요. 쭈니빠들님처럼 362 오늘도 나타난 고무장갑. 그리고 저 개근상 줘야 되는데. 안수, 일명 고무장갑입니다. 참고로 이름 위에 고무장갑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긴 게 파란 고무장갑 같아가지고 고무장갑이라 부릅니다. 하여튼 이 장갑은 최근 제 디아2 알려드림 영상에서 자주 만났죠. 레어 장갑, 크래프트 장갑의 쓸만함의 기준은 이 안수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20 공소, 50 화염 저항도 좋으나 350% 악마에게 추가 데미지가 혼돈의 성역 같은 곳에서 빛을 보는 옵션이죠. 물리 캐릭터에게 이 장갑만큼 가성비 좋은 장갑이 없습니다. 아, 우리 용병 괴롭히지 마라. 오, 메쉬벨트 시작하자마자 득템 해버리는 물공 선수. 8벨. 맨땅에서 요런 거 하나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맨땅 하는 이유가 뭐다? 요런 아이템에서 거기다가 만땅 15% 쉣. 탈라샤의 고운띠, 일명 탈벨입니다. 탈라샤 부위 중에서 가장 많이들 주워보셨을 아이템이고 이 아이템만 착용해서는 그닥 좋은 점은 없습니다. 다만 매찬이 10에서 15%가 변동으로 붙는데 15%면 본인이 사용해도 좋고 거래가치가 나름 있습니다. 데제레션 출시하고 15%짜리 벨트는 저는 처음 먹어보긴 하네요. 우리 바바리안 목이 좀 쉬어가지고 데미지가 안 나와요. 지옥에 오니까 악몽에서 너무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데미지가 안 나오긴 하고. 나이스. 공포의 열쇠로 횃불 퀘스트 준비물 중 하나입니다. 탑의 백작이 주는 공포의 열쇠 3개,
비전의 성역의 소환술사가 주는 증오의 열쇠 3개, 니을라탁이 주는 파괴의 열쇠 3개, 총 9개를 모으면 횃불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횃불 퀘스트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에 본인이 횃불을 따기 힘들 것 같으면 열쇠가 거래가 잘 되니 아이템, 룬으로 다른 유저들과 거래해도 좋습니다. 본인 좋아하세요. 이게 만약에 유니크 스래셔였다면? 뭐야? 아이템 발견으로 지금 조두룬이 나온 거예요? 조두룬이 나왔는데. 조두룬이 망쳐. 어. 나왔다. 장갑. 장갑이 여기 나와줬네요. 강타랑 적중생 같은 나이스하죠 이것도. 맹독 소나기입니다. 거래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아이템이지만 맨땅에서 물리 캐릭들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5% 라이프 흡수, 5% 강타, 그리고 독조항까지부터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죠. 다만 마수 같은 더 좋은 장갑들이 많기에 나중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OBS가... 오! 스킬 찍은 건 아직 없어요. 메쉬아머 또 장대마기 일명 유닉 메쉬아머입니다.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용병용으로도 훨씬 좋은 갑옷들이 많아 버려지는 아이템인데요. 개인적으로 어렸을 적 이 갑옷을 입은 아마존 PK 세팅이 너무 멋있어서 꼭 하나는 간직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레저렉션 룩이 워낙 별로네요. 참고로 무형일 경우에는 엘리트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용병에게 주기도 합니다. 횟수가 많을수록 비싸요. 어? 고급 와플? 5급은 또 먹어봐야지. 어? 15방상에 4. 이거 인내 재료죠? 이거 인내 재료지? 15방상이면? 어? 아, 미션 안 받았다. 와, 씨! 어, 드디어 카운테스가. 룬이 뭐가 들어가냐? 샤에, 티르, 초승달입니다. 요 바바리안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초승달이랑 무기를 만들면은 그래도 이제 힐인들 돌 수가 있습니다. 증댐이 180에서 220이 붙는데 제발 200 증댐만 넘겨주라. 진짜 제발. 아 제발 진짜 제발 200 증댐만 넘겨주세요. 제발. 자 간다. 3, 2, 1. 샤에, 아이씨. 아 진짜 아 재물이라도 바칠걸. 아 나 요즘 진짜 요즘 직작 왜 이러지? 아니 요즘 진짜 직작 왜 이러냐? 진짜로